남친만 될것 같아요. 지금 참고하라고 땡기는 사람이. 네. 그리고 만약에 어서 빨리 돌아가셔야 합니다. 뭘 하는 게요? 그냥 어린 아이였습니다. 적당히 해봅니다. 아직 어리고 잘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적당히 해봅니다. 국법에 대하여 화합을 한 세력주의입니다. 아직은 어리석고 잘 모르는 적당히 해봅니다. 국법에 대하여 화합을 정사를 공격한 죄인이다. 그 아이를 데려와 죽인다. 역당에 놀라고 죄를 했지 못하거든. 파업을 했고, 감히 나의 명사를 공격한 이 자리에도 몸을 댈 것이다. 어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라! 뭐라! 어서 그 아이를 데려와 즉시 잡아라. 완전히라! 왕을 참지하지 말라! 상황은 왕이 아니다! 내가 조선의 인재이다! 이도 이분이 미친 결혼이다! 웨스트리 집단 낙파, 고개에서 무서운 집단 낙파, 저는 11살이었습니다. 제가 왕왕님을 시작한 것이 그날입니다. 한방기는 죽었겠지. 아마 앞에서 사륙을 할 때마다, 전 주방을 올려 왕왕님을 죽었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넌 도망 마치는 놈이니까 이해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들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민무들, 민무고, 민무혈, 민무해. 제 외숙들을 죽게 했다는 이유. 나이 어린 이방법. 제 숙들이 그 어린 나이에 구걸했다는 이유. 같이 대학을 공부했다는 생일씨. 김무선, 이근, 상지와 정조선, 아들 정의, 정용, 정의당, 그의 형제 그들의 아버지 정조선, 감히 이놈을 내앞에서 그 역적의 이름을 대다니. 예예, 삼동 정도란 말입니다. 그러나 왕께서 조선의 근간을 만든 정조선과는 다른 이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의 뜻과는 다른 조선을 만든 뒤에 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자를 죽인 이 오르신 아버지만이 혼자서 권력을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선조들이 만든 동상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내가 정몽들을 죽였고, 내가 그자 대신 명예 벌물을 먹고, 내가 고려 왕을 쳐내고 아마마마를 왕에 올렸고, 그자들은 정몽들을 죽이고 싶어하고 명분 따위에 기는지 하지 못했어. 그자들은 더러운 물에 손을 담대하지 않았어. 내가 세운 조선이다. 내가 더러운 분의 손을 잡고 세운 나의 조선이야. 내가 오장이 모두 가져야겠다는 권력이다. 그게 나의 조선이고, 나 이방원의 제의다. 이방원의 제의가 곧 조선의 제의 것이다. 나의 조선은 다를 것입니다. 나의 조선은 다릅니다. 어찌 다를 것인가? 어떻게 다를 것인가? 답을 해보거라. 너의 조선이라고 했다. 너의 조선은 어떤 조선이냐? 답을 하고 방도를 말해보거라. 한심하네. 어떤 아이냐? 어서 그 아이 몸을 가져오거라. 저도 계십시오.
대학교 협상의 논의를 기획했고 삼봉의 이름을 지명하며 상황화의 권력을 부여했으니 대신 그 아이를 죽이라고는 나의 외숙들과 선천들과 동지들을 죽였으니 저도 이 자리에 네 명 이상이 네 앞에서 저희를 부리는 것이야 네가 되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후원이라면 부여주마 오실 내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한다면 반드시 인간시안가에 복을 채워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사사로 잃은 아버지이나 무일론 고기로서 회의로서 너의 직분을 다하라 이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왕 니도가 내게 내주는 마지막 명예입니다 이수치라 해라 아버지께서 무일을 제게 주시는 것 같다는 기억하십니까 우리 앞에 대기되는 사람을 못한 고소한 제일 고맙습니다 왜 내게 온 거야?